일시야, 원시 저그가 내 거대 괴수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학가, 수집하는 자. 나는 죽이고 정수를 얻는다. 당신이 변한 걸 느끼고 찾아왔다. 제우스 전체가 그 변화를 느낀다. 제우스 전체가 두려워한다. 당신을. 하지만 넌 날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아가. 당신은 빛난다. 당신은 정수를 더 가져온다. 난 당신을 따른다. 정수를 안 가져오면 안 따른다. 그보다 더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은 적도 있어. 좋아, 여기 머물러라. 날 배신하면 내가 네 정수를 수집하겠다. 알았다. 나머지 무리 우두머리들이 군단에 합류할 것 같나? 그들은 바위, 나무, 언덕이다. 그들은 바람에 맞선다. 힘을 추구한다. 그럼 너는? 나는 강이다. 강은 흐른다. 나는 정수를 추구한다. 무리 우두머리들은 이제 군단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수천 년간 정수를 수집했다. 눈은 멀었어도 어리석진 않다. 이제 좀 군단의 지도자처럼 보이는군. 무리 어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좀 더 많이 군단에 합류할지도 몰라. 여왕님께서는 진정한 군단의 지도자이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여왕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에겐 그럴지도. 하지만 테란들은 그렇게 이해심이 많지 않아. 여왕님에게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전 칼라이 여왕이셨을 때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게 달라졌다. 그 전까진 군단의 소리를 듣고 통제해왔지. 하지만 이젠 군단이 느껴져. 이젠 내가 군단이다. 유전자 배열이 다름. 기초부터 다시 설계됨. 칼랄 여왕보다 강함. 유전자 복잡하지만 깔끔함. 핵심 구조 완전히 다름. 그래, 난 달라졌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젤라가 유물이 날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몬의 흔적이 씻겨 나갔어. 그 덕분에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야. 표본 채취 필요. 새 유전자 연구해야 함. 꿈도 꾸지 마, 아바트르. 난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해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신체 구조. 기존 작업으로 복귀하겠음. 세상을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한때 널 조종했던 나원을 상대할 수 있겠나? 조종당한 적 없어. 영향을 좀 받았을 뿐. 그 어둠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야. 아몬은 내가 감염되기 전에 죽은 거야. 그랬길 바란다. 아몬이라면 진짜로 세계를 찢어버릴 텐데. 시간이 되었다. 남아있는 무리 우두머리들을 상대해라. 그들의 것을 빼앗아라. 모든 적의 성령을 받아들여라.
가장 예쁜 벌레다. 크리스, 이 거대한 집은 증오로 가득 찼지. 슬립은 이 환생식의 허기, 공허하고 파괴적이다. 그들을 차지해라. 그러면 모든 적을 다스리리라. 이 셋은 자신의 무리 대부분을 군단 공격에 내보내고 지금은 무방비 상태다. 자가라, 거대 괴수를 지켜라. 이 우두머리들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여왕님, 새로운 형태, 강력. 새로운 법. 원시 바퀴, 도움이 된다. 야마드라의 무리와 싸운다. 야그들아,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명예 따고 달라질 가능성, 너의 육체를 녹여주마! 죽어라, 나약한 것에! 놈이 알을 낳고 있어, 알을 파괴해라! 부화하기 전에 없애야 해. 가장 큰 것부터 처리한다.
살이 찢어 놔라. 이제 본색을 드러내라. 저가 나야 할건 자기 자신뿐이다. 죽거나 죽이거나 난 알고 있다. 물론이지. 둘 중 하나는 잡아먹히고 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자기 생존 방식이다.
제루스는 내 것이다. 이치야, 거대 괴수를 준비해라. 이제 코프룰루 구역으로 갈 시간이야. 여왕님, 지금 킬리사라고 하는 무리어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왕님의 활약상을 익히 들었으며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킬리사는 무리의 수는 적어도 강력한 거대 괴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킬리사. 미스테프 포행성은 자치령 군수 생산의 중심지다. 무리를 데리고 그곳을 파괴해라. 그런 다음에 너의 군단 합류를 허락하겠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번 변신으로 인해 여왕님의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여왕님의 방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어미의 일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무리어미들은 왜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어쩌면 모든 무리어미가 군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쩌면 뭉쳐야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걸지도. 고대의 존재가 날 공격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의 점수. 그는 그 점수에 끌렸다. 넌 경고 한마디 없었고. 그는 적이었다. 당신도 적이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더 강해진다. 당신도 알고 있다. 이제야 네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 대학아.